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에는 가수 김재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재환이 라디오 정희에 출연하여 컴백 소감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지난 31일 방송된 MBC FM4U 정호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는 가수 김재환과 김세정이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이날 DJ 김신영씨는 노래는 기본이고 연기, 연주까지 되는 사기캐 김세정씨와 만능캐 김재환씨라고 두 사람을 소개했는데요. 김재환을 보며 KBS2 불후의 명곡에서 봤을 때 어려울 것 같은 노래도 무대를 보면 너무 잘하더라, 락 보컬 특집 때도 밀리지 않았다, 되려 앞서 나가더라 라며 놀라워하자 두 사람은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겠다 라며 겸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신영씨는 오는 4월 7일 세 번째 미니앨범 체인지 발매를 앞두고 있는 김재환에게 앨범명이 체인지인데 본인에 대한 변화가 있냐 라고 물었습니다. 김재환은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라며 앨범에 대한 마음가짐이 변했고 겉모습으로는 몸도 바꾸려고 하고 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것만큼은 칭찬해주고 싶은 게 있냐? 라는 청취자의 질문에 김재환은 곡을 열심히 쓴 것이라며 타이틀곡 뮤직비디오가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왔다, 제 이름으로 된 장르가 생겼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걸 뮤직비디오에 녹였다, 정말 마음에 든다, 성적과 상관없이 편하게 했다, 앞으로도 이 앨범 덕분에 제 색깔을 붙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김신영씨가 조사를 해보니 타이틀곡이 찾지 않을게 라고 하더라 라고 운을 떼자 김재환은 나쁜 남자 느낌이다, 네가 보고 싶어도 내가 널 보고 싶어 해도 널 찾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라고 말해 기대감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본부장님이 제목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다, 찾지 않을게 라고 했다가 사람들이 널 안 찾으면 어떡하냐고 했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습니다. 김신영씨는 포크 음악을 좋아하는 포크보이 김재환에게 지금 이 분위기에 어울리는 포크송은 뭐가 있냐 라고 질문하기도 했는데요. 김재환은 조덕배 선배님의 노래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이 생각난다, 꿈에 라는 노래도 생각난다며 예전 노래에서 감성을 배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신영씨가 이번 앨범에 이런 감성이 있냐고 묻자 김재환은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있긴 있을 텐데 요즘 느낌도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신영씨는 굉장히 궁금하게 만든다, 4월 7일날 꼭 노래를 들어야겠다 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포크 감성이 살짝 섞인 요즘 노래라니 굉장히 궁금하게 만드는데요. 방송 말미 김재환은 곧 앨범 나오는데 많이 들어주시고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멋있을 것 같다며 마음가짐 편하게 가지고 활동에 임하려고 하니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마무리 인사를 했습니다. 뮤직비디오 정말 궁금하네요. 4월 7일날 나오면 꼭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재환이 아돌라스쿨에 출강하여 축구에 대한 모든 것을 열혈 강의했습니다. 김재환은 지난 31일 유플러스 아이돌 라이브 앱을 통해 공개된 아돌라스쿨에 출연하여 축구는 정신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김재환은 프랑스 아트사커 학교 지도자 과정을 수석 졸업한 발로차 사커학과 김재환쌤으로 변신하며 A부터 Z까지 축구 파헤치기를 주제로 수업을 펼쳤습니다. 김재환은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쌓은 선수 생활 경험부터 체력 단련법, 축구 관련 지식과 기술, 축구 개인기 등을 섬세하게 강의했는데요. 와, 정말 축구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이 확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조교가 된 윤지성은 김재환의 독한 가르침에 따라 훈련을 시작했다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며 자리에 주저앉았는데요. 김재환은 워밍업이 가장 중요하다, 호흡이 터져야 한다, 아무리 공을 잘 찬다고 하더라도 축구에서 룰 등 기본기가 없으면 안 된다, 정신력이 중요하다 라고 윤지성을 독려했고 윤지성은 벌써 땀이 나온다 라고 연신 얼굴을 닦아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또 김재환은 누구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경기가 아니다, 축구는 시너지가 중요한 경기다, 그만큼 협동심이 필요한 게임이라며 축구는 팀이 하나가 되어 결과물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김재환은 저는 강서구에서 미드필더를 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큰 분들은 사이드하면 안 된다, 중앙 미드필더는 많이 뛰어야 하는 사람이라 안 된다, 윤지성 씨는 포워드가 어울릴 것 같다,
앞에 있다가 공이 오면 제대로 넣어주면 되는 기회가 있다 라고 장난을 쳤고, 윤지성은 저는 경기장 밖에 있고 싶다 라고 맞받아쳐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김재환은 윤두준 형님 또 같이 하는 친구들 중에 조승현 씨가 정말 공을 잘 찬다, 빅톤 한승우 형님도 축구를 잘하고 그룹 에이스의 찬도 축구를 잘한다, 여기에 윤지성 씨를 영입하고 이영표 형님, 송종국 형님, 조원희 선수, 이승우 선수 등을 영입하여 팀을 만들고 싶다, 재밌을 것 같다 라고 말했는데요. 정말로 말했던 모두가 모이게 된다면 꽤나 판타지한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편 김재환은 미니 3집 체인지로 오는 7일 오후 6시 전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며 컴백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김재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